계란이 돼 있는 계란이라니 너무 신기해요. 백반석 먹은 다음에 다른. 근데 삶은 계란인데 소금이 붙어 있어. 아니 약간 간이 돼 있어. 지금 반죽이야. 되게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맛있다. 그래서 맞아. 딸기. 맛있어.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영상 찍고 즐겁게 보내다가 하루를 좀 보내다가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시간을 좀 보냈더니 시간이 금방 갔어요. 저녁은 편의점 샌드위치로 태우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회사에서 점심 일부러 안 먹었거든요. 이거 내일 점심으로 먹으면 될 것 같고 제가 요즘 여러분 생일을 2주 넘게 했어요. 3월 1일쯤에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도 안 끝나서 피가 계속 나니까 사람이 예민해지는 건 둘째치고 너무 아프고 배 아프고 힘들고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하고 솔직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제가 아프다는 말을 좀 많이 줄였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왜 이렇게 아파 보인 아니 뭐 어디 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보내야 되는 돈이 있다 근데 이제 9만 원인데 뭐 7만 원을 줬다 이런 식으로 헷갈렸을 때 이제 내가 아직도 생리해서 정신이 없었나 봐 이런 식으로만 그냥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너무 아프니까 사람인지라 저도 모르게 어지럽다 이런 얘기 하긴 했는데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을 좀 위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어쨌든 제가 오늘 미루다가 피가 안 멈추니까 왜냐면 화장실 갈 때마다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생리는 원래 보통 좀 길게 해도 하다 보면 멈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멈추겠지 그랬는데 아니었어. 막 피가 진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뽑아서 피도 났다. 그러니까 위로도 피 흘리지 생리하니까 아래로도 피 흘리지 그러니까 위로도 피 흘려 아래로도 피 흘려 이러니까 이제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갔는데 산부인과가 안 가봤었어가지고 처음 가보는 곳이라 인터넷 검색을 해서 로드뷰를 봤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서 전화하면서 갔어요. 전화해서 직원분들한테 여기 어떻게 가냐 물어봐서 갔는데 다행히 7시까지 좀 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 했는데 4시쯤에 좀 두근두근했어요. 약간 항문으로 성 검사를 한대요. 초음파 검사를. 왜냐면 아직 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다칠까봐. 제가 질이 막 찢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로 처음에 초음파를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다행이다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 남자분이었어. 여잔지 모르고 갔는데 유명한 데거든요. 거기가 되게 잘하는 곳이 비싸게 받았다. 돈 44,000원 정도 나왔고요. 이제 선생님이 배를 이렇게 쓱 보시다가 막 누르시는 거예요. 꾹꾹 엄청 누르시는 거. 아팠어. 솔직히 참았는데 아팠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서 이거 좀 심각한데? 이러면 계속 심각하다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막 이거 배가 엉망진창인데? 이런 식으로. 뱃속이 진짜 엉망인데? 그래서 겁먹었어. 솔직히 겁먹었거든요. 왜냐면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자궁암, 또 난소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제 종양 쪽에 그러니까 자궁 그거 있잖아요. 혹 같은 거 종양. 그걸 좀 수술하셔갖고 유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나도 종양 있는 거 아니야? 엄청 걱정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다행히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최근에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절이 잘 안 돼서 호르몬이 원래 균일하게 오늘 만약에 3, 내일도 3, 다음날 3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1 나왔다가 5 나왔다가 10 나왔다가 7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호르몬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피가 안 멈춰서 아마 출혈이 계속 날 거라 나중에는 빈혈이나 쓰러짐이나 어지러운 구토는 물론이고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호르몬 주사를 맞추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호르몬이 그러면 제가 부족해서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너무 많아서 줄이는 거예요? 여쭤봤는데 양이랑 상관이 없대요. 그냥 균일하게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호르몬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호르몬 주사를 처음 맞아봤는데 간호사분이 맞을 때 조금 아프실 거예요 이랬는데 주사가 맞아봤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 했거든요. 근데 딱 맞고 3초 뒤인가쯤부터 엄청 아픈 거예요. 진짜 막 불쑤시개로 지진 것 같았어. 너무 아파. 지금 아직도 너무 아프고요. 피도 안 멈췄어 아직. 근데 이제 너무 어지럽고 근데도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걱정이 되고 퇴근할 때 꽃사진 해갖고 보내려다가 생각해주는 마음에 근데 좀 싸운 최근에 많이 싸웠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꽃사진을 그냥 묶음으로 대충 막 탁 보내버리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퇴근해서 이제 사진 직접 찍어야겠다 그 생각으로 버스 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놈의 1초 많으시고 얘기하지만 그냥 제가 딱 카톡으로 이렇게 여러 개 얘기를 했는데 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대답이 오면서 그냥 그런 스트레스인 거 같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기분이 확 상했어요. 왜냐면 좀 신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픈 게 신나는 게 아니야. 그냥 얘기를 나누고 궁금해해줬으면 좋겠고 관심도 받고 싶고 근데 이제 의사가 뭐래라고 물어봐서 대답을 해줘서 그것도 관심이긴 하죠. 근데 말이 중간에 끊기고 그래서 기분이 확 또 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왜 나의 얘기는 잘 안 들어주고 그냥 생략을 하고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저도 모르게 이제 화가 났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원래 화를 평소에 막 엄청 많이 내는 스타일 아니야 생각하는데 그건 제 기준이긴 하지만 근데 서럽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요즘 남자친구가 좀 아파서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아프니까 서럽다고 너무 눈물 날 정도로 서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쉬러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약간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도 억울한 마음이 없진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알겠다 그냥 쉬어라 이렇게 했던 건데 저는 제가 아픈데도 그냥 말을 생략을 해버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관심도 없는 사람 같아서 서운했거든요. 근데 서운했다고 하면 그냥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얘기해주면 되는데 예민한 건지 막 내가 내로남불했네 이러면서 알겠다 얘기해라 이러고 다 얘기하면 쉬어라 이러는데 그래서 솔직히 제가 얘기하고 싶어 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쉬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좀 그랬어요. 그리고 무조건 저한테 안 좋게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좀 많이 예민한 것도 있었지만 저도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이제 문득문득 저한테 막 욕을 한다든지 전화로 소리 크게 지른 거 아직도 생각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쉽게 막 떠나라 헤어지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제가 불안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생리주기도 이제 이상해진 거거든요. 물론 그 일이 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싸우면은 욕부터 하고 화내고 이런 건 둘째치고 막 안 맞는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잘못이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제 잘못만 계속 얘기하고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데 막 저한테 미안하단 말 하지 마라 또 헤어지자 또 그러고 막 진짜 다신 연락하지 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얘기 못하는데 고맙다 이러면서 3, 4살짜리 얘기냐 이러고 욕하는데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솔직히 전 사랑받고 싶고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너 잘못한 거 없냐 피해망상이다 이런 말만 듣고 제 요새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안다고 슬픈 거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욱해서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갖고 화나면은 막 미친 듯이 화내고 욕하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얘가 제가 요즘에 솔직히 막
말을 좀 남들한테 못해서 그렇지 뭐 자살하고 싶을 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날라버리고 언젠가는 지쳐서 쓰러져서 자살할까봐 그게 너무 겁나고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다가 얘기해야 되나 이거 진료서도 진단서도 갖고 왔거든요. 6만 6천 원인가? 4만 4천 원이구나. 제가 사랑니도 빼고 너무 힘들었어. 사랑니를 제가 빼면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징크스가 있는데 아 그쵸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싸우고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 많이 싸우고 지치고 제가 힘들고 지치게 하고 막 좀 억울하게 하고 그런 거 다 이해하죠. 왜 모르겠어요. 제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라고 되게 미안하죠. 근데 모르겠어. 전 그냥 따뜻하게 말해주고 자상하게 말해줬으면 하는데 갈수록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어쨌든 좀 그런 모습에 저는 되게 무섭고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울고 헤어지고 싶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짝사랑 같고 힘들고 눈물이 되게 많이 나요. 근데 이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연락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화내는 모습 볼 때마다 자기도 잘못한 게 분명 있을 텐데 뭔지 모르는 것 같고 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매번 이런 말 할 때마다 속상한 거는 내 기준은 맞지만 솔직히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힘들어요. 제가 해서 웬만큼 이렇게 길게 얘기 잘 안 하는데 많이 떠들었죠. 한없이 자상하다가도 화낼 때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래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이랬는데 폭언 진짜 말로 상처받는 게 너무 힘들고요. 욕먹는 것만 상처냐 나도 상처받는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솔직히 욕설은 진짜 죽고 싶어요. 그냥 제가 말투랑 말하는 게 솔직히 착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도 약간 원래 어렸을 때 이런 말투였는데 지금은 아니실 거예요. 많이 누그러졌고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솔직히 저도 이제 울 기운도 없고 힘들고 왜 뭐 헤어지고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자기도 많이 지쳤으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겠죠. 서로 안 맞는다 마이너스면 된다 이런 말 들어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몸이 되게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막 자궁 경부암이라든지 자궁이 염증 생기고 막 종양 생기고 이럴 정도일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막 일찍 죽고 이럴 수도 있을 거라는 느낌도 들고 몸 상태가 진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 위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사랑 표현도 많이 하고 싶고 근데도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막 미안하다는 말보다 모르겠어. 그냥 오해하는 것도 힘들고 지치고 변명하는 것도 힘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느껴지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감싸주는 것보다 자기 마음 아프고 자기 힘들고 자기 슬프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제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막 또 욕하고 화내고 그런 것들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많이 힘들어요. 제가 주저리주저리 많이 많았는데 비꼬는 것도 너무 힘들어. 비꼬면서 막 그래라 넌 잘못한 거 없지? 넌 잘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업자득이란 생각은 드는 게 저도 막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막 네가 내 5살짜리 꼬마애야? 애기들도 그렇게는 안 해. 약간 이러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저를 떠나지 않을 거란 생각에 함부로 막대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떠났거든요. 근데 자업자득으로 저도 받은 것 같아요. 그거를 부메랑은 돌아온다고. 근데 이제 받을 만큼 많이 받았으니까 그만 받고 싶고 솔직히 너무 힘들고 죽고 싶어요. 그리고 챙겨주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힘들다 진짜. 말을 해도 안 바뀌면 어쩔 수 없지만 들어주려고도 안 하는 모습 왜 닥치고 있어야 하냐 인형이랑 사귀어라라는 막말들 닥치라는 게 아니라 좀 관심을 가져주고 그랬구나 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또 그런 바라는 건 인형이랑 사귀어라 뭐 막 원하는 거 해줘라는 거 힘들다 그래 일도 지치고 바쁘고 날 신경 써주지 못할 만큼 많이 힘든데 날 챙겨줬는데 내가 몰라주면 억울할 수 있지. 근데 욕은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고
세상이 나를 오가하는 느낌. 얼마 전에 자살하신 분도 검정고무신 작가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리고 최근에도 유치원 선생님이 자살하셨잖아요. 볼 때마다 나도 죽고 싶다. 그런 마음 되게 많이 들어. 그래서 위기예요, 저는. 회사도 쉬고 싶고 지치고 죽고 싶고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데이트 폭력 같은 영상을 좀 봐요. 그러면서 아, 난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인데 내가 욕먹으면서 이게 뭔가. 나 이제 욕먹기 싫다. 너무 지치고 힘들다. 반성해줬으면 좋겠는데도 안 보고 싶다. 다시 연락하기 싫다 이런 말만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된 사랑을 했나 봐. 야 이런 말도 마음도 들고. 너는 이래, 넌 저래. 너는 꼭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 이러면서 막말보건이 제일 힘들어. 그래서 저는 제 목도 스스로 졸라보고 약도 하고 싶고 아 그냥 살기 싫고 세상 다 포기하고 싶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겠지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따스하고 따뜻하고 소중하고 감정 표현 잘해주고 그런 사람이 좋은데 욱하고 욱하고 화내고 화내고 욕하고 재탄만 하고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힘들다 말하면 그냥 무심하고 갈수록 정대려고 하는 것 같고 위해주지 않는 것 같고 지치는 거야 이해하는데 그냥 많이 힘들어.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막 화내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상한 남자친구를 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기분 나쁘고 화나고 막 그런다고 화내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는 거지만 나 솔직히 소중히 여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도 울고 싶은데 기운도 없고 비꼬는 말도 들을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냥 산부인과 설 들은 것만 들어주세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고 진심으로 죽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들어. 하루 종일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 오늘 콜도 진짜 좀 대충하고 그냥 돈도 잘안 벌리고 죽고 싶고 그런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때 영상 봐주셔서 설탕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 솔직히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필요해요. 저도 막 매일매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저 상처만 받고 지치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랑, 열병 이런 거 싫어요. 저도 아무한테나 마음 안 주는 사람이고 근데 저의 가치나 소중함을 몰라주는 사람이랑 있는 게 고통이잖아요. 저도 저를 사랑하고 싶어요. 이제 난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고 그냥 지치는 게 너무 싫어. 자꾸 쉬라고 쉬라고 보고 싶단 말보다 저를 짐작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서 싫어요. 나도 보고 싶단 말 맨날 해주고 싶은데 사랑한다는 말 매일 해주면 나쁜 말, 까칠함. 반성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될것 같고 그냥 내가 죽고 싶어. 어쨌든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